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아주 중요하신 배영훈 대표님을 모시고 정말 이제 로봇의 최고봉이 되셨습니다. 너무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 누구도 이제 로봇에 관해서는 우리 그 배 대표님한테 좋지만 이런 게 외국에서 나왔다는데 그죠? 이건 언제 나왔나요? 방송 들으니까 저한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방송 들으니까 막 재밌는데 그분 연락처 주십시오. 연락처 주면 괴롭힐까 봐 죄송해요. 아무튼 자 이렇게 오늘은 중국 달릴 수 있는 세계 최초의 풀사이즈 뭐 로봇입니다. 이것을 네. 티안궁, 네. 티안공이라고 하는데 궁이라고 했네. 네. 아무튼 중국 로봇 기술이 정말 놀랍도록 발전한다. 요거 네. 첫 번째 꼭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달릴 수 있는 세계 최초의 풀사이즈 순수 전기 휴머노이드 로봇이네요. 그죠? 네, 티안궁이 공식 오픈소스로 공개되면서 요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지금 중요한 오픈소스로 공개가 되면 앞으로 로봇 분야에 큰 도약을 그저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예, 생각. 중국이 사실은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국가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산업을 발전시키겠다 그래서 예. 얘네들이 쓰는 전략이 오픈소스예요. 그래서 예. 오픈소스라면 뭐 공짜로 쓸 수 있으니까 누구나 다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결국은 자기네가 만든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나 하드웨어 플랫폼을 표준화 시키겠다 이런 이제 의도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의도적으로 중국 내는 모르겠지만 쉽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중국 오픈소스 많이 이용할 것 같진 않아요. 네. 그죠? 네. 우선은 뭐 페이스북에 그죠? 그 마크 저크버그가 뭐 자기의 모든 소프트웨어를 나중에는 전부 오픈소스 한다 그러면서 라마도 지금 오픈소스로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도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죠? 네, 미국 사람들은 네. 일단은 오픈소스 거면 미국 사람 걸 쓸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이러한 움직임은 2차 개발을 촉진하고 그게 그렇긴 그렇죠. 오픈소스니까 그죠? 그렇죠. 휴머노이드 로봇을 일상생활에 통합하는 것을 가속화하며 로봇 커뮤니티에서 더 광범위한 협업, 그렇죠? 목적은 협업이죠, 그죠? 그렇죠. 협업하면서 자기 밑으로 다 끌고 오려고 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협업이 가능하니까 이제 그런 이제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국가가 지원하는 베이징, 아, 역시 국가가 지원하네. 여기는 지원. 그죠? 네. 여기는 뭐, 아무튼. 그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니까 베이징 휴머노이드 로봇 혁신센터 네 그죠 에서 개발한 티안궁은 시속 6km 정도면 빠른 건가요? 이거는 어떻게 아 이제 사람의 보포 사람이 이제 걷는 속도가 한 4.8km 되니까 아, 사람보다 사람의 좀... 걷는 속도보다는 조금 빠르고 예. 뛰는 것보다는 뭐 형편없이 이제 느리는 예. 예, 그것인데 이제 이러한 그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이제 두 가지 키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걷는 것도 아니고 뛰는 거 아닙니까? 뛰다 보면은 그 중심 잡기가 걷는 것보다 훨씬 어렵거든요. 이제 그러한 기술들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고 또 하나는 뛰기 때문에 천천히 가게 되면은 장애물 같은 것들을 이렇게 봐가면서 피할 수가 있는데 뛰는 순간에는 이 장애물 같은 것들을 빨리 지각적으로 판단을 해서 계산을 해서 피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 이 뛰는 로봇을 만드는 건 상당히 의미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단히 좀 어려운 이제 기술을 지금 개발하려고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 아틀라스가 막 뛰어넘고 막 그죠 네, 달리고 네, 네. 이렇게 하는 건 아직 못 봤어요 중국 거로는. 네. 이 로봇은 2024년 베이징 경제 기술 개발구 개발구가 있네요. 그죠? 네, 도에서 네, 공개됐고. 발전소 순찰, 창고, 픽 앤 플레이스, 창고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물건 짚고 뭐 이런 네, 거 하나 봐요. 놓고 하는 거. 놓고, 예. 중국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전략적 우선순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거는 말이죠. 지금, 중국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 조금 하고 있고 뭐 한두 개가 할까 말까인데 얘네들은 지금 100개를 넘는 110개를 가는 로보틱스
기업을 육성하겠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나라도 아주 깊이 그 고려를 좀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로봇의 시대가 오고 있는데 산업용 로봇에서 이제 휴먼 이제 가정용 로봇으로 가게 되면 그건 훨씬 어렵거든요. 기능도 그렇지만은 또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로봇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정책이 있어야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 2023년 작년이네요. 작년 말에 산업정보화부라는 게 있네, 그게. 네. 2025년까지 휴먼을 로봇을 대량 생산하겠다. 이렇게 네. 발표를 했다고 그래요. 예정입니다, 그것도. 예정. 네. 2027년까지는 로봇이 생각하고 스스로 배우고 창조하는 거까지 네. 하겠다. 네. 포부는 좋아요.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베이징 경제기술개발부는 110개 이상의 로보틱스 기업을 산업생태계 구축을 하겠다. 네. 혁신 허브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컨트롤 타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예. 굉장하네요. 키가 163, 무게가 43kg인 디안공은 실제로 같은 유동성으로 움직이도록 설계된 가볍고 매우 민첩한 로봇이다. 네. 전적으로 전기로 구동된다. 네, 예, 이렇게 얘기하고 걷기, 달리기, 팔, 다리, 머리 움직임이 다양하다. 초당 550조 회의 연산. 네, 연산. 이건 이제 사실은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뛰기 때문에 굉장히 연산이 빨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뛰다가 갑자기 돌출된 어떤 그 상황을 만나게 되면 바로 피해야 되잖아요. 이런 걸 하려면 뭐 천천히 계산해서는 그냥 갖다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고도의 그 연산 기능을 가지고 처리 속도가 빨라야 되기 때문에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예, 네, 이 로봇 처리 속도는 로봇이 네. 주변 환경에 반응하고 복잡한 정밀도로 그렇겠네요. 자, 네. 다가오는 돌도 그죠 보고 네. 뛰어넘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티안공에는 움직임에 대한 피드백을 위한 고정밀 6개 축의 힘 센서가 있다고 그랬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로봇에서는 가장 필수적인 것이 이제 센서거든요. 센서 기술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발달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내비게이션 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고도의 센서가 지금 많이 장착이 되어 있다고 하고는 있지만은, 이제 이렇게 뛰는 거면 여러분들 또 거기에 대한 그 약점이 뭘까요? 넘어지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야, 넘어졌을 때 어떻게 독자적으로 일어날 수 있느냐 하지만은, 지금 여기에는 또 그런 얘기는 좀 없어요. 그래서 뛰는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우리가 많은 얻어야 되는 지식과 새로운 기술에 대한 시사점은 많지만은 아직도 이것도 이제 넘어야 될 산이 많다고 좀 봅니다. 예, 이렇게 나와 있네. 네. 달리기 동작은 그죠? State memory based, 네, predictive reinforcement 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네. 동작 기술 네, 이런 거를 이제 배우게 해야 된다. 인간 달리기는 정말 유동성이 있고 그죠? 자연스러운데 네. 그런 것도 담게 해야 된다. 네, 뭐 베이징 휴머노이드 로봇 혁신 센터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 태양궁의 플랫폼을 오픈 소스로 만들어 네. 개발자에게 다 들어오게 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고 네. 그죠? 그 다음에 오픈 소스 프로젝트에는 태양궁 1.0 있고 2.0도 있나 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버전을 로봇이 그죠? 두 가지 버전을 가지고 있고 두 버전 모두 구조적인 청사진, 전기 시스템 설계, 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설명서도 함께 제공된다. 네, 이거 상당히 좀 그 대단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설계도라든가 이런 뭐 그렇죠. 설명서까지 주게 되면 네, 결국은 다 만들 수가 있다는 건데. 아주 뭐 대단합니다. 예, 우리는 여기에서 또 배워야 되겠어요. 그죠? 일단 네. 올해 말까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세부 정보 뭐 이런 거를 추가로 공개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광범위한
물리적인 작업을 수행할 뿐 아니라 이 애들이 공장이 많으니까 물리적으로 그죠 여러 가지 네.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복잡한 환경에서 생각하고 배우고 적응하는 로봇을 만들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우리가 사실은 뭐 중국이 뭐 우리가 이제 아주 뭐 경계하거나 그럴 상대는 아직은 아니지만은 걔네들이 그 만드는 그 아주 경제적인 거, 아주 그 코스트를 이펙티브하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수준은 좀 미국하고 많이 차이가 나지만 로봇이 하나하나 가져야 될 요소 기술을 전부 어떤 그 회사든 간에 그 터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중국에 있는 중국의 로보틱스 회사들이 하고 있는 일을 지금 이제 우리 박 교수님이 이렇게 계속 조사를 해서 이제 저에게 보내주고 있는데 저한테 저는 아주 이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요. 아, 중국이 그냥 이것저것 앞서 나가고 있는 얘기죠. 네, 우리보다는 훨씬 앞서 나가는 것 같아요. 로봇 쪽에. 네, 다음 로봇 수술의 돌파구. 다빈치 로봇은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잖아요. 예. 다빈치 로봇을 훈련시켜서 인간의 외과의와 마찬가지로 작업하도록 하겠다. 이거는 아무튼 외과의는 저희는 소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과의가 하는 것보다 네. 사람은 이제 뭐 능숙해지긴 하지만 나이가 들면은 그죠 손발이 떨리고 그죠 어젯밤에 술 한잔 했어요 그러면 또 손발 떨리거나 눈이 그죠 흐릿한데 얘들은 뭐 눈이 인간보다 5,000배 더 상세하게 본다까지 여기까지 하는 로봇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존 소킨스 대학교와 스탠포드 대학교의 연구진은 실제 수술 과정의 비디오를 사용해서 로봇 시스템에 훈련을 시킴으로써 복잡한 수술 작업을 인간 외과의처럼 능숙하게 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고 있다. 이 개발은 수술실에서 완전 자율 로봇의 경도를 크게 가속한다. 예, 아직은 이제 자율 로봇까지는 아직 거리는 이제 멀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도 로봇으로 수술하는 건데 다 다빈치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시도하고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 다빈치로 수술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그 절개를 해갖고 그 내용에서 뭘 잘라내고 하는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의사들이 하지만 적어도 환부를 자르고 개복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거를 그걸 뭐라죠 다시 이제 꼬맨다고 그러죠 꼬매고 다시 그걸 처치하는 거는 그걸 이제 로봇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다빈치가 세계적으로 좀 많이 지금 그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절개를 하고 거기를 다시 이제 꼬매는 그러한 모든 장면들을 수십만 장이 지금 있거든요. 그 수십만 장의 그 데이터들을 이 로봇이 다 학습을 해서 실제로 이제 그 스스로 작업을 할 수 있게 봉합이죠. 네. 봉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야, 대단합니다. 그것만 해도 그죠 외과의가 더 많이 필요 없죠. 네. 얘들을 다 시키면 되니까 짤락 해놓고는 그다음에 그죠 너희들이 해 나머지 처리해. 그렇죠. 뭐 이렇게 하면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그 메인 그 닥터들이 나가면서 마지막 잘 처리해. 이건 이제 로봇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연구는 오늘날 많은 수술이 이미 사용되고 있는 로봇 플랫폼인데 다빈치 시스템이 일반적인 외과의가 원격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에는 해부도 하고 절단도 하고 흡입도 하고 혈관 밀봉 같은 섬세한 작업을 위해 기구를 조작하는 로봇 팔이 있습니다. 이미 정밀함으로 잘 알려진 다빈치 시스템은 외과의에게 뭐 제어력, 수술 부위에 대한 더 상세한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 최신 모델 비용, 교육 비용을 제외하고 200만 달러, 25억도 싸지가 않네, 그죠? 비싸죠. 예. 그래서 로봇 수술이 더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네, 그죠? 뭐, 그렇죠. 근데 나중이 되면은 더 싸지겠죠. 네. 이 새로운 연구에서 연구팀은 다빈치 수술 시스템이 수술에서 세 가지 일반적인 작업, 바늘 조작, 신체 조직 들어올, 그쵸, 맞아, 무거운 거 들어올리기, 봉합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훈련시켰다. 이야,
좋네요, 그죠? 네. 바늘로 봉합하고 다 합니다. 연구진은 모방학습이라는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하여서 실제 수술 중인 다빈치 시스템에 장착된 카메라로 녹화된 수백 개의 수술 절차 비디오 로봇을 다 봤다, 공부했다, 네, 이런 거네, 그죠? 연구원들은 모방학습과 오픈 AI의 GPT 같은 인기 있는 AI 모델을 구동하는 것과 동일한 기계학습 아키텍처를 조합을 해가지고 하는 모양입니다. 점점 네, 뭐, 챗GPT 나오니까 뭐 중간에 도중에 뭐 물어봐도 되고. 발전. 우리가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 시킬 때 챗GPT가 많이 필요한 게 뭐냐면, 이게 생성형 AI를 가지고 이제 앞에 이제 사진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수술 그 시설의 사진을 보여주면은, 생성형 GPT가 왼쪽에는 뭐 박스가 있고 여기 칼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지가 구분을 해서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몇 미터 몇 센치 앞에는 뭐가 있다 뭐가 있다는 거를 생성형 AI가 알려주게 되면 로봇이 그대로 그걸 텍스트로 받아들이고 몇 센치 앞에 뭐가 있구나 이런 거를 카메라 없이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터가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실제 로봇에는 카메라를 보고 하지만은 시뮬레이터에는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생성형 AI, 챗GPT 같은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환경을 만들고 로봇을 학습시키는 것이죠. 점점 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겠네, 그죠? 챗GPT가 네. 발전하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뭐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크리거는 이 접근 방식이 수술을 위해 로봇을 훈련하는 방식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믿는다. 네. 그죠? 챗GPT가 발전하면 할수록 얘들도 막 빨리 발전하겠네요. 네. 전통적으로 각 수술 작업으로 수동 작업, 코딩하는 건 느리고 노동 지략적인 프로세스 뭐 이런 거 다 힘든데 이제는 빨리 로봇이 영상으로부터 빠르게 학습하여서, 그죠? 빠르게 배우는 모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절차에 대한 모방 학습 데이터만 수집하면 되고, 단 며칠 만에, 며칠 만에 로봇이 이를 학습하도록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의사는 몇 년 해야 돼요? 그죠? 6년 뭐 몇 년 해도, 그죠? 정말 획기적인 거죠. 사실. 의사들 하나 양성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그렇죠. 이것도 수도 없이 봉합 수술, 절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몇십만 개의 데이터만 학습을 하면 그걸 해낼 수 있다는 거니까 몇천 만에, 그죠? 네, 몇천 만에 할 수 있다. 엄청나죠. 예, 수술의 정확도도 확실하게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수술의 미래가, 그죠?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 너무 많이 바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중요한 적용 분야입니다, 제가 볼 때. 네네, 그렇겠어요,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 최신 연구는 2022년에 크리거와 그의 팀이 개발한 로봇 수술 초기 발전을 기반으로 한다. 이 사람들이 꽤 오래, 그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보니까. 그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꼭지입니다. 클론 로보틱스. 인간과 같은 몸통을 공개하여 생체 모방 로봇의 길을 열다. 이건 뭡니까? 이거 야, 이거는 이제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든다고 치면 점점 사람하고 비슷하게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갑자기 무슨 뭐 이상한 로봇이 할 수 있다고 해서 막 이상한 행동을 하면 괴물처럼 보이잖아요. 뭐 그리고 우리한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저거는 사람 같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 폴란드의 그 본사를 둔 클론 로보틱스라는 데는 뭐냐면 그래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려면 사람하고 비슷해야 돼. 그러면 사람의 여러 가지 해부학적 구조를 먼저 공부를 좀 하자. 그래서 팔 같은 거는 이제 아무리 해도 뒤로 완전히 젖히는 건 못하잖아. 이제 그 안에서 해결하고 손가락의 움직임 또 우리가 이 뼈의 그 해부학적 구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그거를 연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움직이는 게 뭡니까? 우린 근육이잖아요. 근육 뼈를 지탱하고 근데 근육을 유압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인공근육이라는 걸 우리 여러분
그동안에 많이 우리가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나노, 이제 탄소 나노 튜브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만들고 전기작용이나 열을 주게 되면 이게 막 팽창되고, 이렇게 근육으로 그렇게 만들어야지, 그래야지 빨리 움직이는데, 유압식으로 하게 되면은 가격도 비싸고, 그 스피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직은 좀 생각이, 지금 아직 좀더 많이 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긴장합니다. 이것도 휴머노이드 몸통이라는 놀라운 새로운 성과를 얘들이 만들었고, 이 몸통은 유령 같은 흰색으로, 그 그림은 좀 끔찍하네요. 밑에 보니까, 그죠? 사람을 넘어가려고 계속 예, 노력을 그렇게 해서 하고, 엔지니어링 해가지고 로봇한테, 아, 야, 진짜 인자하고 비슷하게 만들어갖고, 그렇죠? 훈련을 그렇습니다. 시키고 있군요. 테슬라와 같은 회사는 점프하고 춤추고 결국에는 일상 업무를 보좌할 수 있는 이족 보행 로봇을 만들지만은 그런 로보틱스는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인간형 몸통은 겉보기보다 덜 발전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훨씬 더 복잡하고 야심찬 방향으로 한 걸음, 야, 이 사람들은 뛰고 뭐 이런 것보다, 그죠? 네, 안에 모든 사람과 근육이 가까운, 네, 그런 걸 만들려고, 움직이는 거. 안드로이드에 가까운 걸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온갖 사람들이 온갖 다른 생각들로 접근하고 있어요, 그죠? 예. 2021년에 설립된 크론 로보틱스는 생체 모방 로봇을 전문으로 하며, 생체 모방 로봇은 생물학적인 유기체, 민첩성, 뭐 이런 걸로, 그죠? 하고 있다. 목표는 가사 도우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체 운동 범위를 정확하게 또, 복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그들은 모방하기 가장 어려운 모델 중에 하나인 인간 몸통. 제일 어려워. 그렇죠. 모방하기가 제일 힘들죠. 클론 로보틱스가 개발한 휴머노이드 몸통은 회사의 설명에 따르면 생체 모방 공학에 경이로웁니다. 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를 볼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 몸통, 톨소의 가능성은 핵심은 정교한 유압 시스템에 있는데, 아까 설명했듯이, 그죠? 유압은 슬로우하고, 뭐, 여러 가지, 아직까지 발전 좀더 해야 된다. 유체 작동 방법은 혁신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적인 움직임을 얻는데 더 가볍고 잠재적인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아무튼,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네요, 그죠? 더 그, 잘 아까도 만들려고. 말씀드렸죠. 유압 시스템 가지고는, 물로라는 유압 시스템 갖고는 이게 사람과 똑같은 정교한 것을 만들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인공 근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 아닐까. 그것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 그러네요. 참 좋은 거 있습니다.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세탁 바구니에 쌓여있는 세탁물을 실제로 처리합니다. 이야, 요거, 이거 주부께서 되게 그, 좋아하실 것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죠? 집어넣을 때도 그렇고, 꺼낼 때가 정말 귀찮거든요. 막, 감겨 있고, 그죠? 저런 집에서 이제 아내가 이거 좀 해달라고 그러면 물을 꺼내갖고 또 옆에 갖고 또 옮기고 그러는데, 탁탁 이거는 털고. 탁탁 털기까지 합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요거는 PI가, 그죠? 방금 이제 파이제로, 요놈이 이름이 파이제로인가 봐요. 네, 파이제로입니다. 파이제로를 지금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데, 공개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이거를, 야, 사람이 하고 말지, 무슨 이걸 로봇으로 시키냐 하는데, 저거는 이제 초기 모델 아닙니까? 이제 그렇지. 저게 계속해서 발전하면은 이제 가성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로봇은 정말 10억, 20, 뭐 어떤 건 20억짜리 로봇을 만들었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점점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모든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시도는 무조건 가치가 있습니다. 훨씬 좋아지고 훨씬 가격이 낮아지면 결국 경제성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은 이제 여성들이 빨래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냥 뭐. 빨래는 아무데나 탁 부수면 애들이 막, 그죠? 검은 옷은 또물 네, 빠질 거는 따로 재밌는 일이 정리해가지고 씻어가지고 애들이 다 해서, 그죠? 뭐 1호실, 2호실, 3호실 아니면 아파트, 그죠? 104호, 104호, 아파트에 착 가서 탁 갖다 놓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 세탁, 빨래는 이제 애들이 다 한다. 로봇 세탁소가 나올 거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죠. 아이고, 좋습니다. 아무튼 인간 없이도 이제 옷을 꺼내고 옷을 테이블로 옮기고 깔끔하게 싸고 접고, 그죠? 지난번에 접고 이런 범용 로봇 모델이다. 이 제품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접는 방식이 아닙니다. 고양이가 접는 중간에 갓 세탁한 빨래가 낮잠을 자기가 장소가 판단하는 경우처럼 네. 문제가 생겨요. 고양이가 옷 빨려고 놔둔데 또는 옷 가지고 놓은 데 가서 자면 안 되니까. 네. 고양이 같은 것이 있으면 고양이를 이제 옷으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하지. 예, 예. 그렇죠. 잘못해가지고 고양이까지 세탁지 좀 집어넣으면 안 되니까. 네. 아무튼 이 8개의 서로 다른 로봇이 모든 종류의 작업을 수행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로봇 데이터 세트를 모델로 훈련을 잘했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우리 로봇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TV.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